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 지난주 저희 부부의 불금을 위해 준비한 음식은 레드와인에 퐁당 빠진 홍합탕이었는데요. 술 취한 홍합탕 레시피 궁금하시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홍합을 끓이려면 홍합을 가장 먼저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홍합 두 개를 들고 서로 비벼서 껍질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무한반복으로 두 개의 홍합을 쉬지 않고 비벼서 껍질에 붙은 이물질들을 제거해 줍니다. 홍합에 붙어 있는 수염도 잡아당겨 제거합니다. 홍합에 붙어 있는 모든 수염들이 뽁 하고 나올 거란 착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합니다. 개중에 고집센 홍합놈들의 수염은 먹을 때 빼내면서 먹어야 한답니다. 아이고. 30분 정도 홍합을 비벼대다 보니 드디어 바닥이 보이는데요. 이날 엔제트위터 홍합 먹으려다가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부재료로 대파 하얀 대부분을 십자로 잘라 쫑쫑쫑 잘게 썰어줍니다. 썰어놓은 대파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마른 고추나 냉동 매운 고추를 집에 있으시다면 준비하셔서 쫑쫑쫑 썰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른 고추가 없어 매운 고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몬을 제스트 해줄 건데요. 채칼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에 제가 한다면 저는 채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껍질 벗겨서 잘게 채칠 것 같아요. 저렇게 제스트를 하니까 너무 얇게 썰어져서 씹는 맛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한다 그러면 그때는 껍질 벗겨서 채 써는 걸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채칼이 굉장히 위험해서 예전에 한번 손을 다친 기억이 있거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벌써 오신 거예요? 어쩌다 지금 몇 분인데? 달궈진 팬에 버터 한 조각을 넣어 녹여준 후 대파를 중불에서 30초 정도 볶아줍니다. 대파 위에 썰어놓은 고추를 넣고 15초 정도 볶아줍니다. 그리고 제스트 해놓은 레몬 껍질을 넣어 30초 정도 볶아줍니다. 그리고 팬에 화이트 와인을 넣고 블랙 후추를 넣어 끓여주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날 화이트 와인은 없고 레드 와인이 있어서 레드 와인을 사용했습니다. 잘 섞어준 후 한 소금 끓여줍니다. 와인이 끓기 시작하면 깨끗하게 씻어놓은 홍합을 모두 넣어 준 후에 뚜껑을 덮고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주걱으로 홍합을 뒤적여서 위아래가 잘 섞이도록 합니다. 홍합이 모두 입을 벌리면 썰어놓은 파슬리를 뿌려줍니다. 잘 익은 홍합을 국물과 함께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홍합 국물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토스트한 빵과 그리고 불금에 함께할 맥주를 준비해 줍니다.
오늘 NZ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NZ 트위터 채널 방문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누르셔서 새 소식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은 NZ 트위터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NZ 트위터 영상은 일주일에 세 번,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